그러니까 그 기운이 갔다가 제 주위를 이렇게 크게 도는,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너무 무서운 거죠. 아 지금이라도 나오고 싶다, 막 복당을 뛰쳐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. 저 도령님한테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네. 도령님도 귀신을 무서워하시나요? 귀신을 무서워하냐고? 네. 예전에는 무서워했어요. 처음에 이제 신을 받기 전에 이제 절에서 1년 동안 스님 밑에서 참선을 할 때가 있었는데, 금강경이랑 이제 반야신경을 보면서 이렇게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이제 없는 건데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이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고 싶어가지고, 여름에 그 밤에 이렇게 어그저어그저 가는데 이제 밭 이렇게 논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논길에 가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산이 보이는 거예요. 이렇게 산을 하나 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코스인데 한 30분 걸려요. 오, 막 다리가 질질 끌리더라고요. 갔는데 이렇게 다리가 뒤에서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무서워서, 그래서 속으로 아, 이 무서운 마음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, 허상이다 하면서 계속 갔죠.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는. 무속인 선생님들도 뭐 10년차 20년차 되신 분들도 그런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그럼 해코지하는 귀신을 본 적도 있으세요? 그쵸. 그 제가 이제 절에 25살 때 절에 가서 이제 참선을 배울 때, 거기가 이제 개인 사찰이었어요. 그분이 이제 조계종 스님이셨는데 개인 사찰을 꾸리셔서 제가 거기서 참선을 배우는 중이었는데, 그날 따라 스님들이 다 출타를 하신 거예요. 그 이제 3,000평 정도 되는 절에 저 혼자 이렇게 남아 있어서 법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, 그 인기척이 나는 거 있죠. 저 인기척. 저 끝에 문이 있는 곳에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오는 인기척이, 진짜 그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인기척이 제 등 뒤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. 뭐지? 그래서 제가 뭐지? 근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. 참선을 하다가 산매에 빠졌다가 갑자기 이게 내가 이거를 깨게 되면은 내가 기운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,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시험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참선을 드리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기운이 갔다가 제 주위를 이렇게 크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너무나 잘 느껴졌어요. 돌기 시작하더니 한 세 바퀴 정도 돌았나? 너무 무서운 거 있죠. 아 지금이라도 나오고 싶다, 막 법당에 뛰쳐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참았어요. 이상해진다고 하니까. 근데 지금까지 수행한 게 깨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하고 있다가 딱 정면에 딱 그 인기척이 서는 거예요. 갑자기 부처님 불상 앞에. 그러더니 한 발 한 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. 맨 처음 10보 정도 거리였는데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다가왔냐면, 아직도 생각하면 막 소름이 돋는데, 그 인기척이 제 얼굴 앞에까지 이렇게 손바닥을 댄 것처럼 이 인기척 여기까지 왔었어요.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 있죠. 그래서 제가 진짜 한 1분 이상은 숨을 참았던 것 같아요. 숨을 이렇게 참고서 한 상태에서 참다가 한 3분? 5분 있었나? 그러더니 이렇게 스르르 다시 나가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참선을 마치고 그 다음 스님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공양을 하는데, 저보고 이제 스님이 물어보는 거예요. 어제 참선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원래 그런 걸 잘 안 물어봐요. 제가 뭐 수행이 얼마나 됐는지, 참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원래 잘 안 물어보시는데 스님이 그날따라 물어보길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스님도 여기서 참선을 하실 때 이제 거기가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사찰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터에 있는 그런 이제 영가들이 한 번씩 이렇게 법당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간다. 그러다가 자기를 이렇게 알아보는 존재들이 생기면은 거기에 딱 달라붙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님들이 있을 때는 그 영가들을 못 들어오는데, 저는 처음 하는 그런 이제 좀 새내기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, 만약 그렇게 됐으면은 네가 진짜 좀 잘못될 수도 있었다, 잘 참았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깊은 좀 안도감을
내셨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나네요. 그 뒤로는 그런 그 뒤로는 기운을...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좀 기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은 잘 없었던. 그때 딱 처음 하고 딱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.